네, 안녕하십니까. 이 김능구가 장성철의 직은 직설 2월 14일입니다. 또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바뀌었죠. 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뭔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또 많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를 들면 이제 김성태. 아, 예, 예. 받아들이죠. 전 원내대표가. 이제 반항을 하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어제 뭔가 썸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자기 백의종군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런데 김성태 전 대표가 얼마 전에 보면은 하마평에 비서실장 하마평에도 오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자가발전. 자가발. 근데 아마 뭔가 있겠죠. 그럼요. 그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는 더 이상 분란 안 일으키고 받아들이는 걸 보면. 집권 여당이 당연히 그런 거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 우리 첫 이야기가 네.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좀 심상찮다. 이전에 완전히 밀리다가 최근 드러난 여론조사도 그렇고 실제로 보면은 어쨌든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한 위원장도 그렇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뭐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여전히 3당은 이제 곧 태동됐으니까 지켜봐야 될 건데 어쨌든 뭐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힘이 뭔가 총선 출을 채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래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외견, 생각하십니까? 외교상 그렇게 보여지죠. 네. 대통령께서도 민생 토론회를 개최를 하면서 정책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이념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당의 공천 문제에 관련해서는 완전히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도 안 보이시잖아요. 지난 6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안 보이고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관심도 호감도가 낮아지는 거고 또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 들어서면서 시스템 공천을 좀 강화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아주 신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점수를 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해 봅니다. 지지층 결집과 아울러서 중도층까지 포괄해야 선거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세부 내역을 여론조사 다 살펴봤거든요. 예. 중도층은 아직도 흔들림이 없이 정권 심판론이 높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여론조사의 흐름은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를 앞두고는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아직도 저는 선거 전망은 국민의힘에게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좀 전망해 봅니다. 결집하고 있다 했을 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40% 선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선거 때마다. 그럼 나머지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권 심판론인데 네. 야당이 어떻게 이 표를 갖다가 하나로 모아지느냐 나눠지느냐 뭐 이러면서 승부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3지대 통합신당이 드디어 창당을 이제 선언하고 아마 창당대회는 곧 하겠지만 그렇죠. 실제로 뭐 정치적으로 창당을 한 거죠. 그럼요. 이제 이게 통합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 통합 움직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했지 않겠나. 그 서둘러서 그냥 통합을 한 것 같아. 정확한 판단이신 거예요. 그죠. 예. 예. 우리가 따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3지대 지금 스타는 이준석이라고 봐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과 개혁신당의 대결. 이게 조금 이렇게 볼만하지 않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뭐 정책 공약, 총선 공약을 다 내세우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이 과연 뭐 총선에 커다란 영향이 끼쳐질까? 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보다 이제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여론조사상의 대통령의 부정, 긍정 평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개혁신당에 과연 몇 명의 의원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좀 좋아하고 호감도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합류할 것이냐라는 것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천 개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천 학살을 통해서 난장판 공천을 할 것인지 그런 변수들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개혁신당이 조섭단체 수준 규모의 어떤 당이 된다면은 정말 이거는 3당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다음 주는 좀 이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는 영남 지역, 민주당은 호남 지역의 공천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탈 세력을 최대한 좀 늦추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합류 시점은 좀 3월 초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3월 초에 합류하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늦은 거지. 그래서 개혁신당이 수도권 승리를 견인해 내기 위해서라도 양공동 대표가 전면 돌파를 해야 된다. 이낙연 대표는 강주에서 네. 또 이준석 대표는 대구에서 이걸 하면서 수도권 표를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본인들이 어떤 전면 돌파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낙연 대표는 있다. 강주 출마에서요? 네, 강주에서. 왜냐하면 강주분들이 네.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공격 비판하는 이재명 대표의 현재 민주당 이 부분들 모를까요? 전 다 안다고 봅니다. 항상 그 호남 민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강주 민심은 경종을 울려왔어요. 네. 이게 민주당의 경종을 주기 위해서라도 극복을 해야죠. 전면 돌파를 해야 되고 아마 박정희 전두환 이래로 대구 출신에서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을 꿈꿀 수 있는 인물이지 큰 않느냐. 큰 정치인 좀 만들어보자. 만들어보자.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당대표 할 때 대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이렇게 이 기선을. 그렇죠. 이준석 대표 가장 전략적인 지역을 선택하겠다 할 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선거는 대구다. 강남이 아니고 종로가 아니고 저는 대구다. 이렇게. 그래서 양쪽이 호남과 이 영남의 근거지에서 이 맞붙어 주면서 수도권 민심을 흔들어야 되고 그것이 3강 체제일 때는 3당 체제일 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 되면 한국 정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휴, 그러겠죠. 진짜 네.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가장 심한 대구와 광주에서 제3정당의 인물이 선택을 받는다? 이거는 진짜 정치적인 변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개혁신당은 이 사람들한테 이제 지금 기존에 나왔던 사람들 말고 어떤 사람들이 합류하는가 이걸 지금 지켜보는 거죠. 새로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미 뭐 괜찮은 사람들은 다 개혁신당 깃발 아래 다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 정치하는 사람들 말고 네. 제 이야기는 누가 있나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없대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과연 그만한 역량이나 국민적인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준석 대표 만나면은 그냥 무조건 배지 달아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지가 무조건 달라면은 그 비례를 해야죠. 비례를 저는 비례가라고 계속 얘기하고 비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안 간다고 해도 저는 계속 비례가라 배지 달라. 이준석 대표는 아마 말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그렇죠. 본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좀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고요, 대표님. 지금 개혁신당에 이름이 있는 전현직 의원들이 다 지역구에 출마를 해요. 그래서 선전을 했지만 지역구에서 아무도 당선이 안 돼요. 네. 근데 비례에 어쨌든 외부에서 영입해온 인사들을 한 1번에서 한 20번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정당 투표 한 25% 정도 얻어가지고 한 13석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지했던 의원들은 한 명도 없고 우리가 잘 모르는 정치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개혁신당의 의원으로서 6월 달부터 의정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정치적인 역량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발휘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총선 이후의 한국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총선 성패와 상관없이. 왜? 그게 민심이니까. 민심이 양당제 그대로 고착한 상태로 대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본인 이야기도. 네. 이게 그렇죠. 그때 나타났던 최소한의 25%의 민심이라도 있다면은 이건 확연히 이건 드러나는. 아니 3년 동안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정활동 하는 것도 보고 천하람도 뺏지 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현실적인 힘을 갖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아 국회 오래 되셨잖아요. 이게 보좌관 오래 네. 하고 계신데 국민들이 국회에서 이런저런 의정활동을 하는 걸 갖다가 대단하게 볼까요? 아니 근데 배지 달고 안 달고가 정치인에 있어서는 자기한테는 중요한 네. 거죠.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니까. 아니 근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배지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냐 이거죠 제 말은. 아니 떨어지면 뭐 하냐고요. 아름다운 명분 있는 도전 해봤자 뭐 하냐고요. 배지를 달아야지.
그래도 이준석 대표 빠지 닮아는 데를 택해야 된다 이런 겁니까? 아니 좀 비례로 가서 확실하게 무조건 뺏지 달아라. 비례는 돌릴 수 없죠. 왜냐하면 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해도 그래도 제가 배지를 달고 전국 선거를 다 지휘하고. 그러려면 이준석 다운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네. 저도 배지 단 이준석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이게 지금까지 원회에서만 네.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정치인이 정치평론가가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실제 이제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싶은데 저는 그래도 정면돌파를 해서 그걸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기혁신당 이야기했는데 민주당 이야기를 그동안 좀 잘 안 했거든요. 할 게 없어요. 민주당. 네. 민주당 뭐 할 게 있어요. 다 숨어 있잖아요. 지금 공천 갈등이 나올 거는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명 반명 사람들 공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과 친문 세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명문정당 이거 다 합의하셨지만 결국에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공천을 통해서 확실히 이재명 당으로 탈바꿈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아유 그 성동을에 공천 못 주겠다 성동갑에 공천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장관직을 달았던 사람들 전해철, 진선미, 도종환, 이인영 이런 사람들도 그 지역에 출마하지 말고 불출마하거나 홈지 출마해라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총선에 있어서 민주당 세력을 분란시키는 갈등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탈당을 해요. 그래서 무소속이든 아니면 제3신당에 몸을 담고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은 지역에서 표가 갈리잖아요. 민주당 후보가 있고 민주당 성향의 후보가 있고 국민의힘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주목이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보면은 이 정치 지도자 스타일로 보면 노무현에 가까워요. 비주류에 비주류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칠게 네. 이렇게 그거를 이 정치를 해왔고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상주의자처럼 보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굉장히 그 실용주의자 네, 이렇게 현실주의자. 보이면서 본인은 말로는 어쨌든 간에 이 DJ의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다가 조합해서 하겠다. 멋지게 집은 뭐하냐 이게 이재명 다음을 한마디로 딱 압축시켜주는 겁니다. 본인 메시지로 이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 우리가 이상주의자라고 보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쭉 지켜봤을 때 네. 저분이야말로 이상으로 포장한 현실주의자다 네. 이렇게 보거든요. 실용을 갖다가 해나가는 거 지도자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이상이라는 어떤 명분이라는 부분으로서 이게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은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네. 지금 민주당이 그 꼴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저는 최근에 선거 플레임을 바꾸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대통령 그 심판론에서 뭐 운동권 네. 청산. 586 청산. 검사 독재 청산 이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운동권이 아닙니다. 네.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그 친구는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네. 대학원에서.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운동권들하고도 교류하게 되고 민주당에서 그 86세대가 장악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전부다 청산이 대상이 되고 있어요. 네. 자기 공천도 전부다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몇 사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친구들인데 전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도 못해요. 예. 공천이 확실해야 뭐 서로 농담도 하지 네. 이게 그런 사람들인데 국힘에서 프레임으로 올리고 이게 일정 정도 통하는 거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 선거에 대해서 지금 오판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오판하고 있는 거 국힘은 그렇죠. 제가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게 더 통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은 이재명이 민주당에 있다. 이재명이 민주당이 실제로는 혁신과 통합 부분을 못함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그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하고 있다. 네. 아주 이건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예, 586 운동권 대 검사 정치 이 프레임은 이건 이번 선거가 국민을 위한 정말 아까 말한 정치개혁을 위한 이런 선거가 돼야 되는데 이 프레임으로 계속하게 되면 이거는 제3지대 개혁신당이 설 자리 없어요. 없어요.
이 부분은 저는 개혁신당이 깨야 된다 봅니다. 네. 이걸 통쾌하게 86운동권 이용사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정운영평가와 미래를 향한 선거로 방향타를 잡아줘야 될 거는 역시 개혁신당이 잡아야 된다. 네. 근데 과연 그것이 얼만큼 실질적으로 지역구 선거에서도 네. 이 호응해서 대한정당으로 이 후보들이 당선까지 나갈 수 있는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아유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종속 변수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에서 개혁이 아니라 학살 일어나서 난장판에 공천이 돼야 그래도 이삭축기 가능한 것이고 그래야 세를 불려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누가 결정하느냐. 국민입니다. 네. 국민. 국민의 수준대로 그 정치의 수준은 정해지는 겁니다. 과연 국민들이 이 다음 우리 22대 국회를 갖다가 다당제로 만들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비판하더라도 또다시 양당 기득권 정당으로 할 건지는 국민의 선택이고. 4월 11일 날 신문 헤드라인에 제3신당 돌풍 선거 이변. 이러한 제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한국 정치의 미래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